2016학년도 한림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은 수시 69.8%, 1280명, 정시 30.2%, 554명을 선발합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며 정시는 일반 전형으로 나군과 다군을 선발합니다. 올해 입시에서 크게 변화된 세 가지는 한림케어 전형의 신설이며 대학 구조조정 및 개편에 따른 학과 통합과 명칭 변경입니다.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사학과가 인문학부로, 수학과, 금융정보통계학과가 수리금융정보학과로 통합되었고, 언론정보학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전자물리학과는 응용광물리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공학과가 신설되어 첫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지원 전에 반드시 변경된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더불어 의과대학을 선발하며 모든 학과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30%로 낮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꿈과 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원 내 전형인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한림케어 전형으로 649명을 선발하고 정원의 고른 기회 전형으로 99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일정 배수의 학생을 합격시키고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한 후 서류 점수 50%, 면접 점수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30%, 비교과 70%를 반영하며 합격자는 3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단, 의예과는 6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업성취, 지식수용, 성장가능, 인성, 기타 등 5가지 역량을 구분하여 3명의 입학사정관이 독립적으로 정성 종합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을 만나는 첫인상인 만큼 띄어쓰기, 오타 등에 신경을 써야 하며 학생의 진로 선택에 의미 있었던 사건과 경험을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어학 성적, 교외 수상 실적을 작성하면 0점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대학 내, 대학 간 자기소개서 표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이 톡톡 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업, 활동, 인성과 관련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공인어학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기재는 절대 안 됩니다. 의예과의 경우 교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험생을 지도했던 교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추천서 내용에 공인어학 성적 및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표절 금지입니다. 만약 표절이 확인될 경우 점수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진솔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단계 면접평가는 서류 검증, 인성, 잠재력 영역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15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스타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사고,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한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평가 방법에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부터 의예과 농어촌 학생 전형, 간호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단, 의예과 정원 내 전형만은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70%와 면접 30%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모든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과마다 내신에 반영하는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의 반영 교과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산출이 어려울 경우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생부 교과 성적도 산출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평가는 학업 동기, 인성, 학생부 연계 영역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질문을 하며 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 사회, 경영대는 4개 영역 중 4등급 이내 1개와 5등급 이내 1개, 자연, 공과대는 4개 영역 중 4등급 이내 1개 또는 2개 영역 5등급 이내, 간호학부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10등급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수학 B형일 경우는 12등급 이내입니다. 탐구는 직업탐구를 제외한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국제학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서류평가 600점, 면접 성적 400점이 반영됩니다. 1차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2차 면접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혼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는 나군과 다군 일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과목별 반영 비중과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학년도 한림대학교 신입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